주일인데 주일날 연합 예배를 11시에 하는데 영상까지 한번 뻗어보자는 거야. 예, 영상까지 다 뻗어서 수도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함께 연합 예배 참여하여 대한민국 끝장 내자는 것입니다. 네, 자 대표님. 네. 아니 근데 한동훈이는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용해요? 국민의힘이 군범이라서 그렇습니다. 군범. 네. 모른 척하는 것도 군범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방주에 가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다 넣겠다. 그 말이 돼요? 이번에 선거에서 호남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습니까? 공천에 있어서도 호남을 배려하겠다. 상당수 지역구도 배려하고 비례대표도 배려하고 5.18 헌법 정신에 넣겠다. 말을 다 그렇게 했는데 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왜 안 나오냐? 호남에 있는 진짜 애국자들, 예, 진짜 보수들은 지금 국민의힘의 호남 스탠스를 싫어합니다. 호남에 계신 분들도 싫어해요. 맞아. 진짜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종북 주사파 척결 아닙니까? 근데 뭐 5.18, 5.18 하는데 뭐 좋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뭐 5.18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싸운 부분 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지금까지 팔아먹고 있는 종북 주사파, 이건 우리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아까 보니까 전라북도 팻말이 올라왔는데 호남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요. 호남에서 오신 분. 오늘은 수도권 집회만 했는데 호남에서도 왔어. 진짜 욕자. 아니 호남에서 오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돼요 안 돼? 호남에서도 안 된다 그러잖아. 안 된다고. 그러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넣는다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 문제가 생기면 경찰서를 털어야 됩니다. 무기고를 털어야 돼. 예? 경찰에게 총을 쏴버려야 돼. 군인에게 경찰 총을 쏴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민주화 투사가 되고 보상받는 겁니다. 그게 5.18 정신이야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나 넣는다면 광화문을 넣어야지, 광화문을. 그렇죠. 비폭력 투쟁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자, 연설해 주세요. 예. 폭력을 동원하고 심지어 경찰서와 그리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총을 쏜 그런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라면 이거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18 정신을 뭐 저는 일반 시민의 정신은 이해하지만 무기를 들고 경찰과 군에게 위협을 한, 폭력을 쓴 그런 정신이 담긴다면 대한민국은 위험해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5.18만 되면 광주에 가고 뭐 문재인, 이재명 거기야 뭐 당연한 거겠지만, 예? 노무현 주도식에 국민의힘 다 가고. 저는 근데 황당한 건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주도식에 민주당이 오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래야죠. 우리는 당신들이 원하는 5.18도 가지고 노무현 주도식도 가졌다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주도식에 참여해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건국정신, 경제발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말이죠. 영화가 나와도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 욕하고 비난하고 이승만 대통령 폄하하는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도 직소리 못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반역 동조 세력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죠. 자, 부정선거 관련해서 말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선거 관리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고 왜 얘기를 못합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공범이다, 침묵하는 놈들도 공범인 겁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제가 힘들죠. 사회가 힘들죠. 이번에 북한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풍선에다가 오물을 갖다가 투척하고 말이죠. 네?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 북한에 우리 애국 세력들이 자유의 풍선을 수십만 개를 보내야 됩니다. 김정은 이 악독한 일당의 잘못된 이 독재 정권의 문제를 낱낱이 담아서 북한에다가 삐라를 우리가 뿌려야 된다 이거죠. 네? 근데 민주당이 말이죠. 또 법안을 만들려고 해. 이거를 반대하는. 참나 이거.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지금 국회 독재로 인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뭐하고 있냐. 한동훈은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한동훈이 지금 이재명 문재인에게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잘못돼가고 있다. 당신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다. 이래야 되는데 한동훈은 지금 오로지 윤석열만 때리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여러분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저 건너편에서 기어 축제 동성애 반대에 대한 예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대한민국 교회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더 적극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원하니까, 성도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국은 그래 동성애는 한번 나가주자 좋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적화가 돼가고 있는데 이 광화문 현장에는 왜 안 나타나냐 이거예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저 건너편도 6월 2일 6일 광화문 집회는 모두 참여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동성애 종교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도 반대하고 참여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 대한민국 적화에 대해서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정선거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진정한 종교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18 정신 헌법 정신으로 놓는 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보상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슬퍼해주는 문제와 헌법 정신에 넣는 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박정희 정신, 이승만 정신 왜 안 넣습니까? 광화문 정신 넣어야죠 여러분들. 그러면 5.18 특권의식 철저히 저는 배격합니다. 왜 5.18만 존중합니까? 앞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정신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국민 저항권은 바로 경찰서 무기고를 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왜? 그것이야말로 헌법에서 용인된 행동이니까. 그렇게 되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대한민국 적화로 갑니다. 여기 있는 경찰들 똑바로 생각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누구를 보호하고 어떤 자들을 체포해야 되는지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싸우자, 이기자.